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선수가 먼저 노래한 것이 또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먼저 한국팀에서. 감사합니다. 아, 이 가수를 제외하고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 경연자, 한국 대표 마이진. 가자. 시작은 마이즈. 너무 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시작은 마이즈. 야, 간발이 마셔. 야, 멋있다. 언니 화이팅! 간발해! 언니 화이팅! 야, 멋있다. 한국 대표 마이진 씨는 보이시한 매력에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보이스를 앞세워 현역 가왕에서 인기 돌풍을 일으켰던 마이진. 최종 성적 2위로 한일 가왕전에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한일전에서도 K현역의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선수! 태권도? 네. 오. 진짜.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마이진이 또 원래 뭘 준비한 게 있다고요? 제가 그래도 태권도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스! 네. 태권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진짜? 이거 진짜 가꾸이! 아, 뭐 가꾸이! 그래, 그걸로 기선제압 또 한번 해봐. 가자, 가자. 가만히 이거 무력 행사 아닙니까? 이거 무력 행사? 미끄리 싸우잖아요, 안다고 또 싸라. 일본 팀들 진짜로 겁먹었겠어요. 진짜 또 고마워.